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캔들, 캔들이 이어서 만들어지는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는 추세, 추세입니다. 런앤런을 통해서 제가 추세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다. 떨어지는 주가는 계속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다. 경향, 트렌드, 이게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 매매를 할 때 추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 강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추세는 뭘까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입니다. 어떤 세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을 따름, 이것도 추세의 정의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에도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추세를 잘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추세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상승 추세를 따라가야 돈을 벌겠죠. 상승 추세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그래프에서 최소 2개 이상 저점 길이의 선이 이전 저점보다 높아질 때,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 움직일 때 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면 그게 상승 추세예요. 반대로 주의해야 될 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는 뭘까요? 주가 그래프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고점 길이의 선이 이전 고점보다 낮아질 때,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고점을 기록했던 구간을 그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 그건 바로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추세선을 그을 때 상승 추세는 저점 길이를 그어야 되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 길이를 그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상승 추세는 저점끼리 긋는 거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끼리 긋는 거예요.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차트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볼게요. 상승 추세입니다. 네, 상승 추세. 요 빨간 게 주가고요. 밑에 있는 검은 선이 추세선입니다. 네, 상승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요. 그죠? 거기다가 직선을 쫙 그어보니까 오, 이거 일치하네. 상승 추세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보유해야겠죠.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는 건 이 검은 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게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검은 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상승 추세가 깨진 겁니다. 그때는 매도하셔야 되죠. 혹은 이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 검은 선에 주가가 이제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반등할 것 같으면 여기서도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짤 수 있어요? 상승 추세를 알아야 짜죠. 그래서 추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사례 보겠습니다. 보시면 검은 선은 제가 근 거예요. 이건 차트고 검은 선을 그었을 때 요 저점, 여기 있는 저점, 여기 있는 저점, 여기 있는 저점 일치합니다. 오, 이건 상승 추세네. 좋다. 가지고 있으면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렇죠. 상승 추세의 저점에 주가가 이제 붙었다가 반등하면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해봐도 돼요.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해보셔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지금 선을 고점에 그었어요? 저점에 그었어요? 자, 제가 고점에 뭐 이런 식으로 그었어요? 아니죠. 상승 추세는 저점에 그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저점 길이를 보면 저점에 선을 그었을 때 일치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산 종목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면 보유하시면 되죠.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상승 추세 종목은 끝까지 수익을 누리면서 홀딩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런앤런 강의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식을 매매할 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산 종목이 200% 수익이 났으면 팔고 싶겠죠. 많이 벌었으니까. 하지만 그거 팔았으면 300%, 400%도 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매도하는 기준은 단순히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추세가 살아있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위치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수익이 엄청 많이 났어요. 매도하고 싶죠? 하지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승 추세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왜 매도를 합니까? 계속 보유해야죠. 상승 추세를 알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조금 긴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SM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점이 계속 일치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지지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하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매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매도할 타이밍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상승 추세를 깨고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왔으면 그때 매도하셔야 돼요. 그죠? 상승 추세 깨기 전까지는 보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수익 극대화입니다. 수익 극대화를 하시려면 추세를 알아야 돼요. 추세를 알지 못하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죠? 이거죠.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저점을 일치시키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일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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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일치시키면서 올라갈 때 이런 위치에서 네, 매수하고 네,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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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상승 추세를 타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치하는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할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추세를 타고 가는 전략입니다.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수익을 내기 편한 방법은 괜히 이제 뭐 변곡점 매매다 혹은 뭐 급락주 매매다 뭐 급등주 따라잡기 이런 것보다요.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사시면 수익 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주린이 분들은요. 연습하실 때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요리를 합니다. 내가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칼도 못 쓸 줄 아는데 무슨 동파육 막 이런 고난도의 놀이를 갑자기 할 수 있어요? 해도 문제예요. 해도. 기본을 모르니까. 일단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라면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콩나물국부터 끓이는 거예요. 기본부터 하고 넘어가고 파스타도 하고 동파육도 하고 어려운 그 요리로 넘어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실력을 쌓는 과정이잖아요. 주린이분들께서 공부하실 것도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기법 같은 거 너무 막 어려운 수치 막 이런 것부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캔들, 그죠?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초보자분들께서, 주린이분들께서 수익을 가장 내기 좋은 매매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저항 혹은 이렇게 추세. 이런 걸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게 실제로 내가 지식이 좀 낮을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통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법을 하시면 돼요. 기법은 기본에 씌우는 기술입니다. 기본을 알아야 기법도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기법만 배우시면 나중에 응용도 못하고요. 시장이 바뀔 때 대응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제나 기본을 아시는 것 중요해요. 네, 오늘은 런앤런 특집으로 네, 기본 강의 3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치되는 지점에서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하고 하면 편하게 수익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상승 추세에 매매를 하시면 성공률 한 70% 정도는 괜찮을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하시면 네, 더 좋겠죠.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요거는 위험하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 추세로 이제 진입하고 있어요. 매도하셔야 되죠. 반대로 상승 추세로 진입하고 있음. 매수하거나 보유하셔야 되죠. 근데 이 추세라는 건 영원한 건 아니죠. 바뀔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나요? 그렇죠.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나요? 그렇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중요하죠. 오늘은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한 강의는 또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의 끝나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우는 날이니까요. 자,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는 고점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이 저점끼리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는 저점끼리 연결하는 거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하락 추세는 이제 고점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누가 봐도 하락 추세, 그러면 요거는 매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위치에서는 저항선에 걸리기 때문에, 아까 지지선과 저항선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거든요. 하락 추세의 저항선.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네, 매도를 해주시면서 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ST큐브라는 종목인데요. 보면 딱 봐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 저항선을 그려보니까 떨어지는 추세가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부딪히는 가격을 보시면 여기 저항선 고가 부딪히죠. 여기서도 부딪히고 그리고 요런데 부딪혀요. 그러면 아, 이 종목은 많이 가져가면 오래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 추세는 그만큼 주의가 필요해요. 오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가가 꾸준하게 내려오고요. 고점끼리 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건 딱 봐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요 추세선을 그으면 어때요? 더 명확하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차트에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차트에 선을 왜 그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어딘지, 저항선이 어딘지, 이게 상승 추세인지, 이게 하락 추세인지, 혹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에 선 긋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디다 선을 그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냥 그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막 그어보시면 이제 지지선, 저항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패턴 막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수련형, 발산형, 굉장히 많은 패턴들도 있거든요. 네. 주식 공부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만큼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 강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현대건설의 차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요. 팍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아, 확실히 떨어지는 차트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밀려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해보시면 좀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어느 구간에서는 계속 반등하네? 신기하게 어디선 맞고 떨어지네? 이런 부분들을 선을 그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른 수익을 내는 데도 중요해요. 주가를 예측하는 데도 중요하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맞고 계속 떨어져요. 이때 훅 떨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훅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고 이 위에 표시해드린 거는 이게 파란색은 기관 수급, 빨간색은 외국인 수급인데요. 수급까지도 이제 기초 강의 내용에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려요. 제 강의 풀강의 보시면 다 설명은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수급은 말고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플하죠. 네. 고점을 맞고 떨어지면 고점 맞고 떨어지는 가격에서 매도, 그죠? 매도, 네, 매도. 여기 매도. 네. 요 구간이 가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요런 위치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수익이 나겠네요. 그렇긴 그렇죠. 근데 굳이 위험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굳이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일단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잘 하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익숙해지시면 그때 가서 하락 추세에서의 매매법도 또 배우시면 돼요. 또 하락할 때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이 되셔야 되니까 기본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본을 잡고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제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긴 아닌데 그냥 제가 한번 첨가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대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대.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 밑에다 선 그어서 하락 추세는 주가 고점 이어서 이게 이제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을 할 때 저점과 고점이 같이 비슷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보시는 상승 채널대고 반대로 하락 채널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고점과 저점이 비슷한 간격으로 간격이 변하지 않고 간격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락 채널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채널대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점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 추세구나. 요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고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상승 추세는 선을 저점에 긋는 거지 고점에 긋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점에 그었네? 네, 요건 채널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널 때는 그어도 돼요. 네, 채널 때는.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에만 선을 긋는 겁니다. 고점 아니에요. 네, 지금 채널 때는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의 선을 같이 그을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저점도 비슷한데 고점도 비슷하네. 요 간격이 비슷하네 라고 했을 때는 채널 때라고 해서 그을 수 있죠. 매매 전략은 어때요? 요런 데서 매수를 하고 요런 데서 매수를 하고 요런 데서 매도하고 그죠? 네, 요런 전략을 짜시면 심플하게 채널 때를 이용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거죠. 보면은 간격이 어때요? 간격이 비슷하죠? 간격이 비슷해야 채널입니다. 간격이 다르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고점 부근에서는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매수, 여기 매도. 그죠? 여기 매수, 여기 매도. 그다음에 네, 여기 매수, 그다음에 여기 매도. 이런 전략을 짜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캔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캔들이 안 쓰였습니까? 쓰였죠. 지지 저항은 쓰였죠.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니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쓰였죠. 채널 때는 쓰였죠. 네, 모든 공부는 단계적으로입니다.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상승 채널 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 설명도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위치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지지, 저항, 그죠? 이거를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하락 채널 때도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것. 이건 하락 추세를 그릴 거면 고점에만 그으면 되는데 이건 채널 때이기 때문에 저점도 같이 그었어요. 네. 그래서 하락 채널 때입니다.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물론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사서 뭐 이런 데 매도하면 되긴 되는데 위험하죠. 네, 웬만하면 하락 채널 때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저점도 같이 낮아지면서 하락 채널 때를 보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초 강의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강의였던 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대한 내용도 했는데요. 또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뚫고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해법도 이 풀 강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 강의였고 또 시간 관계상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풀 강의 보실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에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런앤런 이제 1년 특집으로 2주간에 걸쳐서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1주차 기초 강의, 다음 주는 심화 강의인데 네, 심화 강의 기법 강의예요. 런앤런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법 강의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세 개의 강의를 뽑아서 이렇게 차트로 준비해서 50분 동안 풀 구성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는 캔들 강의였고요. 두 번째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강의였고요. 세 번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보너스로 네, 채널 때 강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강의 세 강의의 풀 버전들이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언급드리지 못했던 더더욱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했었던 런앤런 강의의 모든 풀 버전 강의를 제가 잘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공부는 의지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부 자료는 어디서 제공할까요? 네, 저의 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초 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심화 강의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런앤런의 목적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부입니다. 네,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런앤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 심화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